아직 안 되네. 여보. 여보야. 나를 그거 가져왔어? 펜션인 것 같아요. 친절도는 어떻고 청결은 또 어떻고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사로 안 보게 돼. 왜냐하면 그 평가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좀 관찰할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관찰하게 되죠. 좀 그리고 뭔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너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 발짝으로 물러서서 너무 감정적으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그렇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별점을 주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면 이제 다른데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학교 가서 뭐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럴 때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별점 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장래에 이러이러한 걸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쭉 써나가면 야 이게 별점이 참 대단히 중요한 거네. 이게 이렇게까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좀 확대해서 가면 뭐 대기업에서 휴대폰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성공하려면 많이 팔려서 이제 이게 성공하려면 고객들한테 뭐 4.5 이상 별점을 받은 제품은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한테 이거 평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한 3점이나 2.5 정도 하면 그건 안 팔리는 거죠. 팔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뭐 4점, 4.5, 뭐 어떤 경우는 5점 이런 점수를 맞을 경우에는 정말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점이나 2.5나 이렇게 되면 다시는 그 정권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어떤 그
정치인이면 정치인, 기업이면 기업에게도 이 별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정치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응? 이런 걸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그걸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과 전혀 상대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별점 주는 훈련을 하면 상당히 사고력이나 분석력이나 또 평가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쫙 쓸 필요가 있죠. 애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네. 어? 이번에 그 저기 뜻밖의 계절 네, 네. 거기는 뭐 거의 다 4.5, 5점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애들이 시험 기간인데 2시간만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책 빠져들어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책도 그렇게 한 책은 애들이 너무 토론도 잘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고 그렇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근데 별점이 낮은 게 대체적으로 별점이 낮은 경우 네. 3점 이하로 하는 경우는 애들도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토론도 힘들고 뭐 이런 의견이 좀 안 나오는데 도서 선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게 예? 그 강사가 도서 선정을 할 때 이 대상이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이것도 중요하죠. 도서를 어떠한 대상, 특정한 대상에게 어떤 도서를 가지고 토론을 그렇지. 할 것인가를 그 교사가 전적으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 능력, 그렇죠. 그 도서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생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 나가서는 자신의 일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결부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판단하고 뭔가 미리 예상해보고 그렇지. 통찰력을 갖고서 뭔가 이렇게 추측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좀 오류가 났을 경우에도 거기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어차피 안 됐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보완해보고 아 무엇이 잘못되었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분석하고 내 나름대로의 그런 그 결론 내어보고 하는 그 새 습관을 기르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습관을 기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별점 주는 걸 보면서 네네. 아 나는 미쳐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했네. 네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부족한 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점을 먼저 들어보고 소감을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별점 다 먼저 한다. 처음에는 별점 소감을 같이 얘기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 별점 얘기하고 이제 소감을 들어보는데. 그렇지. 이제 처음에 토론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경우 있었어요.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같이 토론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하면서 많이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게 되게 많았구나. 뭐 고민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깨달아가면서 결국에는 막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가 저도 진행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 몇 점을 주었다가 어떻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몇 점을 주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몇 점이었다 이것을 그러니까 소감도 기억하지만 그 별점이라는 그렇지. 하나의 그 임팩트 있는 어떤 점수를 더 많이 암게 나도 모르게 인상적으로 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조금 그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 잘 생각 안 나도 아, 저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줬었어. 이 책은 나는 이 정도의 점수 줬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왜 그렇게 줬을까 복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들, 네. 오늘 저녁은 별점 몇 점이야? 오늘 저녁이요? 좀 깎였어요. 이게 몇 점? 몇 점이야? 5점 만점에. 3.5. 3.5? 몇 년이야?
저는 3.8점 정도? 3.8? 8. 사실 음식은 굉장히 마음에 좋았어. 들어서 좋았었어요. 근데 아시죠? 왜 바뀌었는지.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음식은 맛있었는데 음식에 비해서 가격은 비싼 편? 근데 이건 여기에 물가라고는 생각하지만 거제도 물가. 어, 거제도 물가인데 물가긴 한데 다른 곳을 많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먹었던 음식에 비했을 때 가격은 그냥 비싸다라고 느낀 외지인 입장에서 그래서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이게 제주도는 이 정도 저 성게미역이면 비싸야 만 원, 만 이천 원이야. 만 원에서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비싸야. 네. 응? 근데 여기는 만 오천 원이잖아요. 좀 비싼 것 같아요. 비싸네.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 네. 거제도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게가 싱싱하고 미역도 좀 맛있는 미역이고 이제 그런 걸로는 잘한 거지. 반찬도 밑반찬도 괜찮고. 네, 네, 괜찮았어요. 그리고 많이 짜지 않은. 여러 보니까 무염식 이렇게 뭐 저염식 그리고 반찬 뭐 남기지 않고 국내산 이런 게 있으면 보니까 깔끔하고 반찬도 정갈하고 좋았었어요. 좋았어. 근데 이제 아까 그 아주머니의 그 태도 그 한마디가 많이 깎았죠. 그 이렇게 그 깎인 거지. 그리고 좀 손님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면 그 바쁜 상황이 아니면 굉장히 같이 그래도 좀 뭐 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좋은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성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손님과 오버 가는 게 없는 듯한 느낌? 예원 씨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거리, 관계감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봐요. 네. 그런 게 그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족발집은 진짜 그런 부분에서 왜 사람들이 많은지 알겠다는 것을 그 주인은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딱 느꼈어요. 이렇게 먹기도 전에 너무 친절하시고 되게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자지우지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이미 플러스가 된 상태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음식 맛에. 아니 그리고 만약에 뭐 잘못 나오잖아. 그러면 약간 옹호해 준다. 맞아. 이거는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착오가 있었을 거야. 맞아요. 오히려 또 막 너무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아 내가 주문 잘했는데. 그리고 얘기 못해 잘. 그리고 투썸에서도 아이스로 시켰는데 제가 맨날 가는 커피숍 거기 맛있게 해주시는 그 매니저님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 이렇게 그 말이 오고 가긴 했는데 아이스를 현진 씨가 먹고 싶다고 아이스 시켰는데 그 뜨거운 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우리가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걸 공짜로 주셨는데 뜨거운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되게 평소에 관계를 좋게 해놓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또 바쁘고 나 뜨거운 거 좋아해. 그럼 나중에 하나 더 시켰어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손님의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주인의 마음은 소프트웨어거든. 응? 이제 거기에 얼마나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존중하느냐, 친절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기분 나쁘면 사람은 안 먹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예, 그런 점들이 이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는 여행하면서 이렇게 별점을 주면서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맞아요. 그 아버님은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오늘 갔던 데는 몇 점이었어? 현진 씨한테 옛날에도 맞아요.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가 그렇죠.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서로 다양하고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그런 얘기도 음식점을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이의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예, 뭐 관광지를 가서 또는 식당을 하든지, 가서 뭘 해서 하든지 그런 것들이 되면 그냥
대개 보면 사람들이 진지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대충 그냥 그렇게 예, 형식적으로 뭐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고 능력이 안 생기거든. 그렇게 하면 사고력이나 뭐 이런 게 안 생기거든. 근데 그런 사고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이 별점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진지한 걸 싫어하는가 일반 집에서 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별점 하나 주는데도 사실 그 다음에 후속 질문 있잖아요. 왜 그 점수를 줬는지 별점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 그 분위기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관심이거든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보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아까 우리 오면서 그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저는 어? 예원씨가 이걸 좋아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노을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해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정보는 저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거지 아, 이래서 아 정말 좋아했었구나 라는 게 살짝 인상이 있었는데 오늘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좀 제대로 된 그렇지. 인식이 남을 그런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 가다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둬야겠구나 하는 걸 이제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 경청과도 그러면 가족의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경청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잖아요. 그 사고력과는 별개로. 그렇지. 그러면서 아이는 뭐 부모님, 엄마가 나한테 이걸 물어보네,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계속 귀 기울여 들어주시네, 이런 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막 얘기하고 싶어지고 나중에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숫자에 기본적으로 강해. 그래서 그 해외에서는 무조건 연도를 외우지 않고 무슨 무슨 사건 별점을 통해서 대화의 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물꼬를 트는 거죠. 그렇지. 물꼬를 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대화할 거리가 없다고. 대화할 거리가. 그러니까 되게 대화를 안 하니까 설교한다고.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공부, 또 그 다음에 뭐 정리정돈 뭐 이런 거 잔소리 한다고. 그러니까요.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재미가 없고. 근데 이 별점 주기로 하면 이제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최근에 들은 건데 사서가 이제 별점을 주는 애들하고 남편하고 어디 맛있는데 가서 뭘 먹으면 별점을 준대요. 근데 아들이 국수인가 뭘 먹었는데 아들이 엄마 5점 5점 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당신은 어땠어? 2점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래.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빠는 아빠가 돈도 안 냈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뭐 이러면서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 이렇게 좀 남편 입장에서 좀 아내가 모처럼 그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족을 좀 이렇게 서로 재미있는 즐거운 추억을 남기려고 이제 간 건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분위기 봐가면서 너무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토론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별점에서 다들 막 4점, 5점 그런데 네. 한 사람이 0점. 그러니까 아주 그 책을 선정한 사람은 네. 응? 네. 아무리 책이 가치가 없고 뭐 응? 그래도 이렇게 주는 건 신뢰지. 1점도 사실 신뢰긴 신뢰네.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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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낮으면 낮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 2.5점만 줘도 아 이건 정말 그래. 그래,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하지 않은데 0점은 그러니까 너무한 거다. 네.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응? 또 어떤 걸 쓰면 좋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2.5점 해놓고 네네. 좋다고 좋은 얘기해. 점만 막 얘기해. 네네. 네? 네. 그러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같을 때 3점. 좋은 점이 좀 더 많으면 4점. 아주 많으면 5점. 아쉬운 점이 많으면 2점. 아주 많으면 1점. 이렇게 기준을, 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줘야 된다. 이제부터 5점 아 그걸 알려줘야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저기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토론할 때도 이렇게 처음에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영화의 평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줘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주는 걸 알려주는 그렇죠. 다 자, 그러니까 기준을 알려주고 네. 점수를 주라고 해야지. 네?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헤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좋다고 해놓고는 2점 네. 이거 안 맞는다. 2점이라고 하면 아쉬운 점이 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이 세 가지가 돼야 2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야 돼요. 그 점수 주는 방법. 그러겠네요. 이야기를 나누니 뭔가 뭘 써야 될지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거 글 쓸 때 좀 막막했을 때 말씀 듣고서 이걸 막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를 쓰면서 이제 한 번씩 봐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